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요즘 제가 데일리로 차고 다니는 시계입니다. 기대를 전혀 안하고 구입을 했는데 막상 차보니 이 시계는 꼭 소개를 드려야겠다 싶어서 리뷰를 준비하였습니다. 배송받는데 두 달 걸렸고요. 계속 지연돼서 주문 취소를 할까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상당히 호불호가 강한 시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 여러분들은 혹시 저와 취향이 비슷한지 혹은 다른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미국의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이고 브랜드 자체가 상당히 상남자스러워서 아직 소개도 안 했는데 뭐 벌써부터 느낌이 나쁘지 않죠. 저는 솔직히 클래식 시계를 분명 더 좋아하는데 이상한 기분인 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시계가 그냥 좋아졌습니다. 요즘 솔직히 마이크로 브랜드 리뷰도 예전에 비해 상당히 많아졌고 가성비가 좋다, 그 중에서도 뭐가 더 낫다, 좋다 그런 거 상당히 많잖아요. 충동구매도 많이 하게 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브랜드조차도 점점 가격이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 건 저뿐인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우리가 마이크로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시계가 10만원 혹은 20만원인데 상대적으로 스위스 시계에 비해 스펙이 좋고 대기업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구성도 크게 나쁘지 않아서였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점점 추가적인 스펙 욕심이 나면서 50만원, 60만원대를 넘어가고 100만원대까지 시선이 가게 되면서 스위스 시계를 대체할 만한 이유를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금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시계를 사는 게 아니고 그 만든 이의 시간을 산다고. 이게 지금 왜 나오죠? 스위스 워치와 비슷한 가격으로는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를 살 이유가 없죠. 오해는 말아주십시오. 제가 너무 오버했나? 죄송합니다. 저는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들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가성비가 좋아 보이는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들도 이게 정말 가성비가 진짜 좋은 건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신중하게 구매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시계보다 가성비가 좋은 시계가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저도 알고 싶습니다. 오늘 리뷰 시계는 오로지 전문 다이버 시계만 만드는 미국의 마이크로 브랜드 딥블루입니다. 남자라면 구독자 1000명의 유명세? 보다 기록이죠. 할 때마다 상당히 민망한데 딥블루 시계 리뷰도 도그워치가 국내 최초입니다. 딥블루 회사는 스탠 베티시라는 분께서 2007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창립한 시계 회사입니다. 딥블루 시계 공식 홈페이지 수준은 거의 폭망 수준이라 회사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서 제가 별도로 좀 찾아보니까 외국 시계 관련 커뮤니티 자료들 중에 창립자 스탠 베티시는 당시 파나타임이라는 시계 스트랩 전문 회사를 운영 중이었는데 파네라의 시계와 같은 전문 다이버 시계는 너무 고가여서 합리적인 가격에 전문가 장비 수준의 다이버 시계를 만들기 위해 직접 창립하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 딥블루 회사는 다이버 시계만 만들고 모두 300m, 500m, 1500m 방수 성능의 시계들입니다. 실제 3000m 방수 테스트까지 통과되었다고 하니 곧 3000m 방수 모델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 홈페이지 퀄리티는 정말이지 엉망입니다. 액세서리 판매용 사진도 그냥 책상 같은 데 올려놓고 막 찍어서 올리는 그런 수준이고요. 2007년도면 거의 한창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 1세대 정도인데 뭐라 드릴 말이 없네요. 그냥 허접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홈페이지 상단에 구조대원, 의료팀, 초기 진압팀, 군인, 경찰, 소방관 혹은 인명구조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할인 코드가 나와 있네요. 실제 일반 고객들도 사용 가능한 코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마샵에서 40% 할인가로 149불에 구입하였습니다. 빠르게 주요 스펙만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316L 스테인리스 케이스에 300m 전문 다이버 스펙에 사파이어 글래스에 무반사 코팅과 스크래치 방지 코팅에 헬륨가스 방출 밸브에 그 와중에 시스루 케이스백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야광.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밝기만 한 게 아니고 지속시간도 상당히 깁니다. 저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정도 야광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149달러라. 예. 오바 조금 해서 전 야광만으로 149달러 리스펙트. 다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 크기는 40mm인데 양쪽 러그가 이렇게 급격히 말려서 내려와서 손목을 상당히 감싸는 구조라서 상대적으로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평균 손목에 알맞는 사이즈 같습니다. 사실 다른 모델들은 44mm, 45mm 크기라 시도할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이 모델 이름은 다이버 1000 오토매틱 모델인데 딥블루 시계 중에 제가 착용할 만한 뭐 거의 유일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다이버 1000 1세대 모델이고 함께 판매 중인 2세대 모델은 세라믹 베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모델은 스테인리스 베젤입니다. 케이스 전체적으로 폴리싱 처리 없이 브러싱으로만 이렇게 마감된 부분은 뭐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터프한 남자 시계 컨셉을 고수한 것 같고요. 두께도 15mm로 두꺼운 편입니다. 칭찬할 부분은 전체적인 케이스 굴곡짐이 딱히 다른 시계가 떠오르지 않아서 크게 카피 같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베젤 액션은 뭐 딱딱거리면서 소리가 살짝 경박스럽기는 한데 뭐 헐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살짝 애매하게 가까이서 보면 베젤과 인덱스 정렬이 좀 안 맞는 느낌이 드는 부분은 역시나 뭐 마이크로 브랜드스럽고요. 10시 방향의 이 헬륨가스 방출 밸브는 저는 이용할 일이 전혀 없는데 뭐 기능적으로 있다고 하니까 뭐 진짜 전문 장비스러운 그런 느낌? 예, 뭐 좋네요. 전면 유리는 사파이어 글래스이고 케이스 백 유리는 미네랄 글래스입니다. 뭐 149달러이면 사파이어 글래스 검증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예, 뭐 검증 완료. 매력적인 부분은 케이스 백 유리에서 상당한 두께감이 보입니다. 살짝 튀어나와 있어서 글래스 엣지가 주는 그 시각적 왜곡 효과도 좋습니다. 무브먼트는 NH35A 농협 무브입니다. 뭐 납득이 되는 선택이고요. 전면부를 보면 다이얼 전체가 사실 아이보리 색상인데 이게 야광 발광이 쉽게 꺼지지 않아서 낮에는 거의 뭐 하루 종일 푸른빛을 띄고 있어서 다이얼 색상이 아이보리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경우죠. 챕터링이나 인덱스 마커들은 프린팅 처리가 되어 있어 보입니다. 평범한 핸즈나 다이얼 구분 없이 그냥 전부 야광 도료를 아낌없이 발라 놓았습니다. 핸즈는 녹색 도료가 발라져 있고 나머지 다이얼 전체는 푸른색의 야광 도료가 발라져 있어 구분이 되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이얼 상단에 딥블루와 프레시전 다이버라는 레터링이 작게 표기된 부분과 하단부에는 다이버 1000 오토매틱 300m 스펙이 역시 작게 표기되어 있어서 최소한의 디자인 개념과 원칙 준수가 느껴집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실리콘 스트랩은 상당히 보들거리며 부드러워서 착용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시계의 치명적인 단점은 뭐 예상하셨나요? 네, 무게입니다. 실리콘 스트랩을 적용해도 120g 정도이니 뭐 이건 메탈 스트랩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저는 스펙과 디자인 사진만 보고 어느 정도 무게감이 좀 예상이 되어서 고민 없이 바로 실리콘 스트랩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내피셜이지만 중국에서 OEM으로 만들거나 뭐 케이스, 스트랩 등 무브먼트를 제외한 중국 파츠로 미국에서 조립을 해서 뭐 파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이 역시 충분히 뭐 당연한 정도로 받아들여집니다. 총평입니다. 300m 다이버 방수에 헬륨가스 밸브, 뭐 무반사 코팅 사파이어 글래스에 시스루 백, 뭐 다이얼 색까지 헷갈리게 만드는 엄청난 야광 스펙에 149달러이면 저는 뭐 이런 시계가 바로 마이크로 브랜드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수많은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들이 이 정도 수준의 스펙 시계를 20만원 미만으로 판매해주기를 희망합니다.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